안녕하세요. 여기는 천년식향입니다. 저는 천년식향의 오너셰프 안백린입니다. 천년식향은 천년 동안 이어가고 싶은 요리의 방향이라는 의미의 다이닝바입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앞으로 어떤 음식을 먹고 싶을까를 고민하던 와중 천년식향을 열게 되었어요. 저는 당신의 욕망을 자극하는 요리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미슐랭 3스타 셰프들이 고기를 자기 메뉴에서 빼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인데 채식을 하면은 코로나 걸림 확률이 70%나 낮대요. 그런 것도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먹을 수 없을까? 우리가 이제 굶어 죽지는 않는데 조금 더 한 입을 먹더라도 가치 있는 한 입을 먹으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저는 당연하게 채소 중심적인 식물성 요리들이 더 많이 발전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셰프로 남기보다는 필로소퍼, 철학도로 남고 싶은 것 같아요. 셰프는 맛있는 요리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제 철학을 전하는 방식의 방법으로 요리라는 언어를 선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꼭 요리가 아닐지라도 제 철학이 남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철학 중 하나는 바로 우리의 먹는 것이 어디에서 왔는가, 재료에 대한 생각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에는 정말로 신기한 재료들이 많아요. 제주산 미역, 제주산 비트, 당근, 뭐 심지어 레몬하고 바나나까지 제주도에서 나오는데요. 제가 사랑하는 제주 식재료는 제주 바닷바람을 맞으며 발효한 제주 흑마늘입니다. 그걸 사용해서 약간 제주도의 그 해산물과 그 바다의 느낌을 낼 수 있는 이런 먹물 파스타를 만들었습니다. 또 제주도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관능적인 재료라고 생각하는 미역. 미역을 모든 재료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채수를 만들 때 미역하고 다시마를 정말 많이 넣어요. 그래서 감칠맛은 미역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제주도에 사는 친구 집에서 그냥 그 바로 앞에서 모든 재료를 따다가 요리를 한 것이었어요. 거기는 굳이 밭이 없더라도 그 앞에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풀이라던가 허브라던가 이런 거를 따다가 제가 요리를 해줬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제주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르네 레드제피 셰프의 로마 발효 가이드입니다. 여기에서는 발효 요리를 정말로 많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발효의 장점은 엄청난 감칠맛. 그 감칠맛은 발효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 감칠맛을 저 책에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내추럴 와인이랑 제가 된장이나 간장도 직접 만드는데 그것도 다 일맥상통하는 방식으로 제가 사랑하는 요리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통 그 북유럽 하면은 채소가 없어요. 다 고기를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셰프는 채소를 정말로 많이 발효해서 1년 내내 먹을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추운 지방에서는 꼭 고기하고 해산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발효를 하면은 어느 지방에서나 사계절 내내 채소를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자연과 가까워지는 음식이란 많이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는 음식. 영어로는 유다이모닉 해피니스라고 하는데 그게 정신이 배불러지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신이 배부르면 비만과 고혈압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한 입을 먹더라도 맛있고 좋은 재료, 가치를 담은 음식을 먹으면 성인병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코로나는 당연히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요리가 자연과 가까워지는 음식이었으면 좋겠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시대에 물론 인간과 가까워지는 건 좀 힘들어졌지만 더 자연과 가까워지는 삶과 식문화가 발전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본능을 자극하는 그 무언가, 인간이 설득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무리 옳든 그르든 맛이 없든 맛있든 그것을 자극하면 인간이 설득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리적이고 옳고 싸고 그러면 무조건 설득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설득되는 것은 얼마나 그 욕망을 자극하는가, 이것으로 설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년식향의 포인트, 컨셉,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의 방식은 관능적이고 센세이셔널한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싶어요. 사실 사람들은 여기가 비건 레스토랑이라고 알고 있지만 저는 비건이라고 알려지기보다 채소만이 줄 수 있는 아름다움을 전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신기한 요리가 됐든 내추럴 와인이 됐든 말이에요.